목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노하우. 일단은 무조건 잠을 많이 자려고 해요. 그렇죠. 네. 저도 그게 1번. 네. 잠이 1번 진짜.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나 잠을 진짜 많이 자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잠을 많이 자야 노래가 잘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생긴 것 같아요. 공식처럼 소리가 잘 나오려면 잠을 잘 자야 된다.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공통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내 성대에 대해서 내가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포카리를 먹는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포카리가 안 맞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성대에 대한 어떤 그런 성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유자차를 되게 잘 먹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안 맞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조언으로 끝나야지. 이건 무조건이야. 막 이런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 네. 맞아. 그리고 또 막 유독 그리고 잠에 예민한 사람들 분들이 계시고 잠을 조금이라도 덜 자면 뭐 목소리가 엄청 안 나온다 막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은 잠은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자면 되지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공통적인 건 분명히 잠이 목소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잘 자야 목소리도 회복이 잘 되고 이런 성대가 아주 잘 돌아가고 이런 것가 있으니까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자기 패턴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6-7시간 잤는데 너무 깨어나고 되게 회복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거 가지고는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나는 한 9시간 자야 된다. 나는 뭐 한 10시간 자야 된다. 이게 자기만의 그 몸의 패턴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실히 잘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 관리가 근데 진짜 와 맞아요. 나의 그거를 알아야 목 관리를 하는 법을 알게 돼요. 맞아요. 맞아.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노래를 하다 보면 이제 진짜 자기만의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하우나 그쵸. 제가 며칠 전에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떤 지인 노래하는 그 분은 자기 목 상태를 계속 체크를 한대요. 근데 사람들마다 그 방법이 있잖아. 어떻게 하세요? 체크할 때? 체크할 때? 나 오늘 목 상태 어떤지 체크할 때 그런 거 있잖아. 지금 어떤지 체크할 때. 노래 한 세 곡, 네 곡 불러봐요. 아, 불러보고 어떻게 되나 내 목소리 지금 어떻게 나오나. 저는 딱 일어나자마자부터 가성 해보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해보거나 이렇게 살짝 소리를 이렇게 내보면 그 느낌 있잖아요. 그 질감을 느끼면서 아 오늘 목이 약간 이상한데 오늘 목소리 좀 가벼운데 막 이런 걸 느끼고 그런 게 있는데 제 지인이 해줬던 얘기가 어떤 친구는 목소리를 체크할 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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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체크를 한대요. 안녕하세요를 해보는 목소리로 자기 상태를 체크한대요. 그래서 술을 먹다가 술 먹다 중간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냐면 술 먹으니까 목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중간중간에 술 먹는 도중에 내 목 상태가 어떤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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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데 진짜 사람들이 보면 좀 뭐 미친 거야. 술 먹다 말고. 갑자기 그냥 계속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안녕하세요? 앵무새야 앵무새. 앵무새. 가만히 있다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내 지인 중에도 그런 애 있어. 막 이렇게 목 만지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하는 사람 있어. 주사 아니에요? 아, 주사일 수도 있어. 주사. 그게 주사일 수도 있어. 주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사래 주사. 안녕하세요? 그럼 야 제가 취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술주정이야. 목 부를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러셨는데 네. 저 때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박효신님 노래 이런 걸로 목 부를 때 이렇게 좀 뭐 생각해보면 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평균적으로 최대한 안 지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안 지르고 좀 이렇게 그지 섬세하게 소리 내는 야들야들하게 되는 목을 푸는 원리로 이렇게 그래서 박효신님 노래를 많이 불렀던 평균적으로 근데 어떨 때는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급하게 목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락으로 많이 불러요. 아예 팍 질러버려. 아예 계속 맞아. 그렇게 좀 많이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